바디 버털 너무 좋죠. 느낌도 좋고 버터 타입처럼 한번 싹 녹으면서 쫀득쫀득하고 그림도 보여주시고 너무 센스 짱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고 싶네.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디 질감이 진한 보습막이 오랫동안 그 깊은 보습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이 수분 베이스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르고 바로 날아가는 느낌, 약간 유분막이 좀 없는 느낌인데 요에는 이제 그 마카다미아 넛 오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반들반들하면서도 각질 안 생기게 반들반들하고 촉촉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해주니까 겨울에 꼭할수 있는 바디. 그리고 이건 아기들, 그 초등학생들, 어린애들 얼굴에 해줘도 괜찮고 어른들도 건조하면 얼굴에 해줘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오일, 여 오일 있잖아요. 이게 바디 오일 해가지고 같이 바르면은 훨씬 더 좋아요. 같이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비타민 A, D, E, F 뭐 많은데 그냥 많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F9 핸드 세니타이저 겔. 이거는 뭐냐면 세니타이저로 소독제를 말하는 거예요. 손소독제 한마디로 손소독제인데 여기 알코올이 58% 정도 들어가 있어요. 살균력은 99.7%.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손소독제 쓰고 나면은 저희 남편 제약회사에서 약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조금 손이 좀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좋긴 한데 근데 얘는 보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고 항산화 효과까지 같이 있는 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동백이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죠? 동백이 그가 하고 있는 앞에 이름이 뭐죠? 까멜리아. 까멜리아죠. 까멜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백. 동백입니다. 역시.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까멜리아, 동백 오일이 들어있어요. 기억하기 좋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이지라죠. 이거는 허브 향이 나는 거고, 또 하드리프는 치자꽃과 바다향의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데, 이렇게 어성초 추출물이 있는데, 사실은 어성초가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게 여성적으로 바다 향이라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안 써봐요 비린내가 나나 이런 냄새가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향이랍니다. 그래서 향이 각각 다른 내용은 비슷해요. 향이 각각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손소독제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이게 이제 병원에 있으신 분들이나 간호사들 이런 분들은 병원에도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에포크 언와인드 바디 워시 바디 로션. 언와인드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냥 내 혼자 그냥 언와일드라고 생각했어요. 거칠지 않은 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언와인드는 긴장을 풀어주는. 그래가지고 바르고 나면 몸이 나른하면서 이렇게 왠지 이제 그렇게 되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향이어서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주고 또 모공수축이나 피지 제거를 해줘서 해주고 또 호바씨 오일 있어요. 호바 오일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이두 개는 다 아로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둘 다. 아로마는 되게 고급 제품이잖아요. 원료 자체가.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까 몸에다 그 좋은 오메가3, 6를 바른다고 생각하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하고 나면은 라벤더 향이 나면서 몸이 이제 지친 일상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두 가지 무슨 차이일까? 얘는 산뜻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버스트인데, 버스트는 터지다. 뭐 이런, 와, 이렇게 산뜻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파열되다, 뭐 가득 차다, 뭐가 이렇게, 와, 이런 느낌. 근데 여기는 그, 스피아 민트. 민트가 좀 향, 그 향기죠. 롯데급 아시죠? 스피아 민트. 또 레몬 껍질. 레몬 껍질이 있어서, 산이 이쪽에 있으니까 해독, 살균, 요런 거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화사한 요런 느낌. 그거는 요거 쓰시면 되고, 요거는 난 부드러우면서 좀 은은한 라벤더 향, 요거 쓰시면 돼요.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으면 차이는 그거라고만 기억하시면 난 부드러운 거, 나는 좀 산뜻한 거,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저 프로모션을 소개했습니다. 프로모션은 요거를 두 개가 44,000원이에요. 안 비싸죠? 두 개를 하시면 우리가 굿 네이버스나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비전에 똑같은
마케팅을 회사에서 해주니까 우리가 남도 도우는데 내 돈으로 더 안 내도 내 거 사는데 똑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이분 연말연시에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포코 제품들 다 봤는데 2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안에 이거 사면서 저는 이제 6만 원만 넘으면은 이 바디 샴푸 하나 여기 이 여기도 바디워시 바디 샴푸가 아니죠? 바디워시 요거라면 여기 바디워시 아닌가? 하나 한 뭐 한 하나였어. 바디워시. 바디워시인데 네. 요건가 하나로 네, 지정돼 있죠. 네, 네. 요거 하나를 더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거 뭐 하나 더 사시고 뭐 요걸 사든지 네, 지정해 주세요. 요거 사요. 요거 좋아. 뭐죠? 전 요거 추천. 사시면서 하나 더 받으시고 좋은 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